4이닝밖에 던지질 못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조절을 할까? 1, 2가 빠지는 안타입니다. 이정우 선수 첫 타석에서 안타. 자, 남겼습니다. 오른쪽으로 합니다. 우측이 안타. 1루 주자 2루 맞고 3루로 갑니다. 주자 1루와 3루. 넥센이 1회 이정후와 서건창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노아웃 주자 1, 3루. 투앤투에서 빠져나갑니다. 우측이 안타. 2타수 2안타. 아, 잘 때립니다. 예. 이정후. 자, 변화 받아칩니다. 좌중간 갑니다. 좌중간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좌중간에 안타입니다. 좌중간에 안타. 1루 주자 이정후는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3대2 다시 앞서가는 넥센 히어로즈. 오늘 1, 2번이 모두 안타. 또 서건창이 1타점을 기록하게 되는 2루타를 기록합니다. 네. 아, 침착하네요. 낮게 들어오면서 네. 볼넷 서건창. 볼넷으로 나갑니다. 주자가 쌓이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한화입니다. 잘 맞은 타구. 우측으로 갑니다. 오이스 잡지 못한 안타. 우주간의 안타. 그러면서 2루 주자 10개 들어오고 이정호는 2루 맞고 3루까지 갑니다. 3루 갑니다. 이정호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1타점 3루타. 3타수 3안타. 이정우를 막지 못합니다. 오. 잘 맞았습니다. 내야를 쪼개면서 중전 안타. 3루 주자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타. 서건창 선수도 3타수 3안타 기록합니다. 그리고 4.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때려봅니다. 중전 안타. 이거 웬일입니까? 이정우 선수 대단합니다. 못했습니다. 오. 잘 맞은 타하고 우측으로 갑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면 안타입니다. 혹시 오늘 이정우 서건창 나란히 갑니다. 야 참. 이정우와 서건창을 보는 한화 팬들도 참 두 선수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